자, 이번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금리가 한번 급상승하고 나면 딱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는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뭡니까? 자, 퇴직하면서 그때 노후를 준비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그걸 엄청 지었거든요, 원룸들을. 왜냐면 단가 대비 월 임대료 잘 나오니까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찌 보면 임대료도 안 나고 흉물이 됐잖아요. 자, 그것처럼요. 지금처럼 금리가 급상승하고 경기 안 좋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 장에 생각하는 물건이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공사비 비싼 상태에서 원룸 질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 내가 팁을 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있죠. 그게 제가 한 7년간 살았거든요. 이번에 제주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고 완전 폭락했거든요. 그 집들을 제가 두 개를 놔두고 이제 서울로 이사로 왔는데, 야,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희망이 된게 뭐냐면, 제주도에 보면은 월세가 아니고 연세거든요. 타지인데 많다 보니까 연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 제주도가 연세가 얼마냐면, 제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영어 교육도시 안에서만 하면은 한 군데에서는 한 300만 원이고 한 군데 한 200만 원 나와요. 집 둘째에서 월세가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수익 하나 뽑으러 건물로 따졌으면 이거 건물은 한 14억, 15억 정도 돼야지만이 그 월세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제주 집 영어 마을 쪽은요, 내가 봤을 때 투자금 한 4억도 5억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영어 교육도시는요, 내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수업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있는데, 제주도는요, 무조건 싸다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봄하고 가을 날씨 좋을 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다 지금 다 예뻐 보여. 제가 늘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지금 5년째 했던 말이 뭐냐면, 제주도 집 사지 마라. 집 샀다가 가격 올라가는 거다 좋은데 그건 좋다?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진짜 뭐냐면,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경매 물건을 가끔씩 보세요. 경매 물건에 만약 영어 교육도시 쪽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거 받아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건물보다는 연세는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월세는요.